그래서 제가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들어가서 다행히 이제 하나에 더 이제 추가된 정보가 있는데요. 무게를 쟀나 봅니다. 무게. 100장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봤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선관위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누나를 불아리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부장판사의 어떤 조력으로 살짝 부탁을 해서 이제, 아니, 100장 잠깐 올린 거거든요, 저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장판사 한테 좀 상당히 미안한 상황이 된 거죠. 당연한 뭐 이런 걸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서 대법관한테 요청을 하라고 하니 또 갔다 그또저그어 대법관한테 갔더니 한 칼에 뭐안 된다고 했다. 어떤 게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도 뭐 이게 무게를 잰 것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조서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한 칼에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아마 내용이었는데요. 조재현 대법관이 한 것은 무게를 재는 그 자체를 그냥 금지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공모관계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내용 뭐 상당히 복잡한데 복잡한 내용 뭐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한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순번이 1, 2, 3, 4, 5 있습니다. 1, 2, 3, 4, 5가 각각의 다른 규격의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옆으로 너무 길입니다. 옆으로 길기 때문에 제가, 1, 2, 3, 4, 5가 쭉 이어진 거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가 이제 붙어서 이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는 인디고, 이제 선관위가 가짜 위조 투표지를 만들 때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인디고 장비고요. 아래쪽에 있는 1번도 이 인디고와 이제 똑같은 이제 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고로 뽑았을 때150 모자로 뽑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량은 148.5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인디고를 놓고 봤을 때150 모조로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150 모조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1m인 경우에는 무게가 150g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몇 g이 나왔냐면 148.56g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 일반적으로 4% 이내에 오차면은 오차 허용범위라고 이제 인쇄 전문가께서 이제 얘기를 따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선관위에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롤용지, 진짜 롤용지로 사전투표장에서 진짜로 뽑은 그 종이를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무게가 이렇게 10장만 해봤습니다. 제가 100장이 없어가지고 10장만 해봤는데 15.8이 나왔고요. 그렇게 이제 해봤을 때 103.67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잘라가지고 해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롤 용지가 105조지기 때문에 103.67이 나와서 오차가 3.67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이낸 겁니다. 그래도 예. 제가 다음에는 더 정밀한 것으로 잘라가지고 앱선 프린터로 제대로 이제 잘라진 걸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오차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그 표, 그 내용.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 엑셀 표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264였고요. 가로, 세로, 길이 넣고 장수를 넣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두께를 쟀다면은 더 정밀한 자료들이 또 나올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무게를 또더 쟀으면 두께를 좀더 추가로 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근데 평량은 나옵니다. 평량. 가로, 세로가 1m였을 때, 그 1m 했을 때그 무게는 얼마가 되느냐? 171.43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150 모조지보다 더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선관위는 150 모조지를 썼을 것이다. 예를 들면 또뭐 우리나라의 100 모조지는 중국에서의 150 모조지랑 똑같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했는데요. 이런 추측을 왜 했냐면 150 정도 되는 두께로 보였다. 상당히 두꺼워 보였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도 추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무게를 이번에 재어왔는데 이 무게가 정확하다면, 그렇다면은 150 모조지가 아니라 170에 해당하는 용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냥 카드다. 카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는 뭐, 명함 같은 종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두께까지 알아봤다면, 여기 밀도까지 알수 있습니다. 밀도를 알아낸다면, 어떤 걸또 알아낼 수 있냐면, 이런 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밀도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밀도를 알게 되면, 이렇게 중국산인지 아닌지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밀도는 뭐냐면, 같은 무게인데 이렇게 압착이 많이 됐다면 이거는 한국산일 수 있고요. 압착이 좀덜돼 있다.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그렇다면은 중국산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중량 밀그 밀도까지도 이런 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반드시 두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100g 모조지, 100g 백상지는 한국에서 150g 모조지, 150g 백상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171 정도 되면은 중국에서 얼추 120g 모조지 정도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조달청에서 만일 납품을 받으면은 주요한 그런 제재업체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역 투표지가 100g 모조지인 것을 모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이야기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표 도장이 럭비공이 모양이 아니고 동그란 그런 원형인지를 모르고 도장 장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산 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투표를 하면서 제곱미터당 171g짜리의 그 두터운 카드 같은 그런 투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멍청하고 정신 나간 대한민국의 인쇄업자는 없을 거고 종이업자는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최초로 이제 무게가 이렇게 재졌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아, 이게 그동안 가졌던 의심과 의혹이 대부분이 진실로 판가름 나는 거죠. 조슈아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인천 연수월에서 좀 빳빳했는데 150g을 쓸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천 연수월 걸 재보면은 이렇게 170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 의견을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검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일 투표지 대비에 40%밖에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걸렸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인쇄 전문가는 아니고요. 프린터 전문가입니다. 프린터 이번에 들어가신 분은 인쇄 전문가하고 프린터 전문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앱손 프린터를 잘 아시는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분 얘기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이 투표지 분류기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투표 용지를 이런 식으로 자꾸 오류를 낸다면 이것은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차라리 수개표가 하는 게 빠를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인천연수구처럼 똑같이 그 재분류 대상 투표지로 계속 튀어나왔다, 토해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투표지 분류기가 이번에도 오류가 난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그그 사전투표 용지가 두꺼웠다 이런 것을 강하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슈아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그 프린트 전문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이것은 종이가 너무 두꺼운 비국역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계속 오작동이 나오고 그다음 전제 조건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이 기계는 쓸모가 없는 기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치하는데 미디어인님 말씀 좀 계속해 주시죠. 지금 이 100장에 관한 어떤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은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이 154장이 2,400g이라고 이렇게 다시 요약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렇게 그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보통 보면 그 실험실에서 이게 대학교에서 대학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실험실에서
측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 이 측정은 중요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또 착오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렇게 전자 뭐 이렇게 무게 이렇게 저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게를 이렇게 재는 상황 이런 상황이 객관화되거나 또 이렇게 확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뢰성을 두기가 좀 어렵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참고사항으로 하셔야지 이게 진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확인될 수 없지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유력한 시도였고 유력한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심해왔던 150g의 모조지라는 부분들이 아 이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런 대한민국의 그 비싼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재검표니 재개표니 따위 하지 말고 그냥 재검표 들어가게 되면은 한 시간 하루 해가지고 프린트 전문가, 인쇄 전문가, 종이 전문가 불러가지고 투표지에 대한 상태와 재질 검사와 무게와 두께 재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400일, 500일 정도 미적거리면서 별난 짓을 다 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투표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은 그걸 왜 재검표 과정에서 감정을 하면 되지. 무슨 그것이 고급 기술이라고 그냥 감정 절차를 미뤄가지고 두 달, 세 달 또 연기를 시키냐 이야기죠. 진짜 나쁜 엑스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 재판부와 피고 측에 원활한 협조가 있다 하는 가정하에 장비들을 가지고 이 투표지를 간단한 감정,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위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간단한 감정, 망점 분석까지 포함해서요. 그 감정은 사실 한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한 시간도 30분, 안 걸리죠. 30분 정도면은 아주 넉넉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정도로 30분이면 넉넉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 재판의 시간이 아깝기에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허락한다면은 10분 안에도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증거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가. 근데 시간의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원고 측에 무슨 인쇄 전문가, 종이 전문가, 무슨 무선 전문가 이렇게 불러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딨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 인쇄업계 교수들은 필요 없고 40년, 50년 정도 되는 소위 그 장인들을 리스트를 한 뽑아보면 한 50명 된다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믿기지 않으면 그 사람 중에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투표를 해가지고 세 사람 정도 뽑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해가지고 그냥 무기명으로 자기의 리포트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쇄 근거. 그러면은 20, 30분이면 끝날 일을 이렇게 그냥 사건을 그냥 뭉개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가 되겠냐. 당신들도 손자, 손녀가 있는 것이고, 당신들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이야기지. 어떻게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투표지 자체에 판별이 가능해서 선거 부정 사태를 그대로 판별할 수 있는 이 대규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리송 저리송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뿌려가면서 500일, 600일 정도를 보낼 생각을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도 손자를 둔 할아버지지만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나중에